줄임말을 쓴 모두 다 한글을 잘 쓰고 줄임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행위로밖에 안 보여요. 줄임말은 뭐 많이 쓰는 사람들은 그래도 대충 알잖아요. 텔레비나 이런 미디어 통해서 듣는데 미디어 접근 안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거든요. 까줄이라고 있어요. 별걸 다 줄인다고. 그래서 그거 처음 들었을 때 왜 그 말을 줄이는가도 의문이었고,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줄임말을 쓰는데 이해 안 가는 게 참 많더라고요. 줄임말이 편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가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줄임말 사용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줄임말을 쓰지 않고 너무 외국어를 받아들이지 않고서 계속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요. 애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저랑 같이 생활할 때는 그런 말을 많이 안 썼는데 학교를 가고 나니까 언어가 많이 바뀌더라고요. 줄임말이 살짝 다 많이 생겨가지고 불편함이 많이 있었어요. 모두 다 한글을 잘 쓰고 줄임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줄임말을 쓴 그 행위는 저희 말을 망치는 행위로밖에 안 보여요, 저는. 그래서 줄임말 쓰지 않고 고운 말, 바른 말을 쓰면서 우리 말을 지켜나가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. 한글 바르게 사용해요. 와.